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며 우리 안에 동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정교의 순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모임, 또 이 귀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첫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대해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곳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 축복하며 시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소명치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억하면서 시작이 찬양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정교생의 첫 시장이 개비의 주 앞에 떠들려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강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전심으로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해 앞뒤로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옆에 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박수 안 한 사람 있죠? 할렐루야 자 박수 안 한 사람하고 합기로 앉은 사람하고 골라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앞에서 윤현부가 이렇게 함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윤현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을 수 있는 사람과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안으면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선포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앉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계층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값으로 사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공동체의 은혜가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 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사기에 던져서 숫자가 나오듯이 우연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의 공동체를 핏값으로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서로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강사로 세우신 우리 하정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강사를 세워주신 우리 안정한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좌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굳게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결단하시면서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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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날까지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부여잡고 걸어간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어둠뿐이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